이경승 전도사님, 예,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얼굴로 대화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처음에 대면을 하는데, 이 시작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본론으로 좀 급하니까 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승 전도사님의 그 아버님이 지금 브라질에 계시는 이자 성자 전자 이성전 선교사님이신데 최근에 2, 3일 전에 그 코로나 확진을 판정 받으셨다고 저희가 연락을 듣고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따른 일들을 우리 이경승 전도사님이 이제 친아드님이신데 예, 직접 가시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부탁도 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선은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처음 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90년도에 이제 감리교 선교국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이제 브라질 아마존 그첫 감리교 이제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한 30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계시고요. 빈민촌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거기 현지인 리더들 그 양육하는 데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냥 이번 화요일이죠. 어제네요. 어제 아침에 코로나 그 양성 판단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소식이 와서 예, 그래서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아들로서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아버지는 벌써 이런 그 심ptom을 보여주신 그 증상이 한 4일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함께 계신데 지금 아직 어머니는 증상은 없으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급하게 저희가 여기서 준비된 약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 그 이경순 전도사님이 실제 들어가실 건데, 자,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연락을 받고 일단 저도 이제 선교 파송을 받으려고 여기 지금 현재 아리조나에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실은 아마 모든 MK들이 부모님들이랑 떨어져 있는 MK들의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선교지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이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생각하고 이제 우려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일단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했듯이 만약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면 과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까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냥 같이 곁에 있으면 좀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추진을 하던 가운데 바로 그 당일날 또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카톡방에 그렇게 소식을 듣고 지금 아마존 만하우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 부모님 말고도 다른 두 가정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에 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마침 이제 김정한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약이라든지 그리고 또다다더 많이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거를 저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연결을 이렇게 정말 딱그 시기에 연결을 해주셔서 네. 그런 약품을 저희가 이제 구하게 되고 지금 1월 1일 날, 이제 내일 모레죠. 제가 지금 6시간 운전하고 아리조나에서 이제 LA에 가서 이제 약을 선교사님에게서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LA에서 이제 마나우스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지금 타려고 하는데
오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브라질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규정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들고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근데 오늘부터 그게 바뀌어서 이제 그 PCR 테스트를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이 나온 그런 그 확진서를 가져야지만 탑승할 수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지금 여기 아리조나도 상황이 안 좋은 상태라서 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하러 갔더니 원래는 이틀 사흘 사이에 나오는 그런 그 확진이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그 탑승하기 전까지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잘 무사히 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탑승 일정이 1월 1일 날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러면 1월 1일 그 9시인가요? 그때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물론 이제 음성이겠지만 결과가 나와야 이제 비행기에 탑승이 되고 또그 브라질 마나우스 공항에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는데 계속 아마 통화가 되시는 줄로 아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여기 그 주위에 계신 약사님이랑도 많이 그 약사분들이랑도 많이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미 정부에서는 그 보건소에서는 아직 이제 확진이 안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증상이 시작하고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면 이제 항생제랑 같이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증상이 시작될 때 이제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일째 정도 되셨는데, 다행히도, 지금 아마존에 계시는 그 박동실 선교사님 네. 두그 자제분이, 마나우스에서 이제 의사인데, 지금 그두 MK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바로 처방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현지에서 약을 구하셔서 이제 복용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호전되셨다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다른 선교사님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실 언제 증상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네. 좀 하루바삐, 가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그 아마존 마나우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이 계시고 또네 자녀가 있으신 어떤 선교사님 네 분도 확진을 받으셨다고 사모님이 그러셨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유정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저의 아버지가 증상이 시작할 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증상이 오셨는데 지금 거기 그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 다녔던 그 정글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학 중이라서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녀들 4명,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해서 2명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확진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었거든요. 두통에다가 근육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만지시면 너무 이게 차가워서, 물에 이렇게 손을 못 대실 정도의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고 이제 제가 들었고,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골 좀 촌에 이렇게 나가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다가는 이제 못 가시고 지금 마나우스 거기 도시로다가 이렇게 다들 들어와 계시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마나우스는 또좀 우리 마나우스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마나우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마나우스는 이제 아마존의 심장이라고 불리고요. 브라질 그 가장 큰 주가 이제 아마존 이제 그 주인데 아마조나스라는 주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수도 도시인 마나우스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넘고요. 굉장히 이제 큰 도시고 옛날에도 사실은 그런 고무로다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다가 이제 그거 고무가 이렇게 고무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지금 많이 침체됐다가 한 90년도서부터 그 외국 뭐 LG라든지 이제 삼성에서 그 남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공장을 그렇게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90년도만 해도 한몇 가정 안 되셨는데 지금은 한뭐 15가정 이제 좀 넘게 그리고 또그 외에도 이제 마나우스 외에 이제 오지에 들어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꽤 이제 많으신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여기 오늘은 여기가 1월 29일이죠. 저희가 30일인가요? 12월 30일, 예, 네. 30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틀 안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과 그 외의 선교사님들이 좀 빨리 호전이 되시고 예, 잘 치유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이경승 전도사님, 지금 선교사님 후보로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 우리 정금태 선교사님 사위이기도 하신데 예, 글로 지금 파송을 받고 준비 중이신데 본인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좀 부탁하시죠. 이경승 전도사이고 이제 브라질 MK 브라질에 한 10살 때 제가 갔고요. 여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했다가 작년에 잠깐 그 파라과이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잠깐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해서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저희 가족이 1년 동안 이제 섬겼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좀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이제 콜링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저희 파송교회가 될 십자가의 교회라고 여기 아리조나에 있는데 잠깐 인사 방문하러 이렇게 왔다가 지금 한 1년 정도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 참 귀하신데 우리 또 브라질의 MK로 아마존 그쪽에서 성장하셨다가 다시 또 이제 파라과이로 이제 정말 선교사로 들어가시게 됐고 그런데 이번에 그 부모님 우리 이성전 선교사님 사실은 저와 같은 감리교 배경으로 예 우리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은 정성이지만 예, 또 저희가 이 약을 좀 모아서 또 헌신해주신 몇 교회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있는 교회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그 지금 브라질에 계신 우선 선교사님들이 완치가 되는 것이 목표라서 우선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 후보시고 전도사님이고 곧 이제 안수 받으실 텐데 자 이번에 가시면서 이제 끝으로 예, 기도 제목 좀 나눠 주시죠. 네, 일단은 정말 김정환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약을 어디서 구할지 많은 고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역사를 해주셔서 그 당일날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이 모든 진행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나눈 대로 이제 48시간 내,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이제 그 음성 결과가 나와야지 제가 탑승을 할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박태준 선교사님, 또, 유성환 선교사님, 지금, 그렇게 이제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제 완치가 되시고, 다시 이렇게 선교에,
이제 전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곧 떠나는데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두고 가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세 자녀들 있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예, 이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우리 안우성 내과 안우성 박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처방전을 해주셔서 이것이 약 구입이 가능했고, 또이 약을 급하게 또 조제해 주신 우리 약사 권사님이 계세요. 예, 거기 그 약국도 감사드리고, 또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또세 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생겼는데, 우리 은혜한인교회 한기영 목사님, 또 여기 이선자 목사님, 또 오아론 목사님, 세 분이 일단은 도와주셔서 급하게 처음에 준비했던 약보다 더 많이 우리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이 이경승 전도사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급하게 또 출발하시게 됐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그 외에도 여러분, 거의 제가 지금 리스트를 받은 것은 거기 브라질의 강성철 선교사님이 주신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10분 정도가 지금 확진이 되셨고요. 또 아마존에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경승 전도사님, 예, 잘 다녀오시고요. 주님께서 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진행에는 예,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코이노니아 선교 플랫폼에서 드리는 예, 기도 제목과 선교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